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캐럽입니다. 오늘은 4세대 카니발 차량이죠. 카니발 차량에 여기 있는 가로바랑 루프탑 텐트,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 일단 루프탑 텐트를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자전거, 여기 뒤에 이제 자전거를 거치를 해놨는데, 캠핑이랑 자전거를 같이 즐기기 위해서 작업을 같이 한 번에 다 같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손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제 당연히 캠핑, 가족끼리 캠핑도 즐기시면서 자전거도 세대를 올려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지폴드 XT를 같이 세팅을 해놨고, 이 전편에 지금 2편에서는 제가 루프탑 텐트를 소개해드릴 거고, 이 전편에 이지폴드 툴레 제품을 저희가 자전거 캐리어를 한번 소개해드렸으니까 전에 있던 영상 같이 참고를 해주세요. 우리 캠핑도 즐기고 같이 뭐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액티비티 같이 하면은 너무 좋겠죠. 자, 먼저 4세대 카니발 차량에는 루프 레일이 떠 있는 형태, 레이지드 레일이라고 해서 떠 있는 형태로 이미 장착이 되어 있는데, 루프 레일을 지금 완전히 제거를 했고요. 제거한 루프 레일 그 자리에다가 애니 커스텀에서 나오는 풋 그리고 툴레 바 두 가지 형태를 같이 결합한 상태로 장착을 해 놨어요. 그래서 아주 단단한 풋이랑 여기 위에 있는 툴레 가로바, 그렇게 두 가지 형태를 앞뒤에다가 완벽하게 또 세팅을 해 놨고요. 자, 앞에 또 윈드가드, 이렇게 공기가 쭉 앞에다 쭉 흘러오면서 자연스럽게 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쪽 가운데로 공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소리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공기를 쭉 위로 올리는 윈드가드까지 아이캠퍼 제품이에요. 윈드가드를 같이 설치를 해놨고요. 당연히 텐트는 4인용 스카이캠프 2.0입니다 이 캔버스 아주 고급스러운 천이 적용이 돼 있어서 결로가 이제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먼저 여기 돌려서 먼저 잠금 장치를 풀어줘야겠죠. 자, 앞에 하나 있고요, 뒤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고요, 바로 밑에 있는 고리 풀어주고, 자, 이 뚜껑을 만세 부르듯이 해서 쭉 올려주시면은 자동으로 가스리프트가 있어서 쭉 올라가죠. 자,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를 이용해서 바로 펼쳐주면 돼요. 자, 사다리를 쭉 당기셔가지고 여기 먼저 파우치를 분리해서 차량에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다리를 끝까지 당긴 상태에서 살짝 눌러주세요. 누르는데 끝까지 누르면 여기 터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르면서 여기 잡고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메인 판넬, 기본적으로 메인 판넬이 있고요. 여기 확장 판넬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확장 판넬이랑 이 메인 판넬이 일직선으로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높이 조절을 해서 수평으로 맞춰 줄 건데, 자, 여기 가운데 여기 보시면 양쪽에 두 개씩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엄지손가락, 양쪽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쭉 내려오죠. 자, 높이를 계속 조절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 발판 각도도 살짝 조절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아주 단단하게 고정된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죠. 자, 텐트 내부에는 이 폴대에 총 6개가 지지대죠. 총 6개가 들어 있는데, 창문에 장착하는 지지대 4개랑 그 문에 앞에 문에다가 장착하는 2개 지지대가 있어요. 근데 이 4인용 같은 경우에는 이 긴 거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앞에다 고정하는 지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먼저 이용해서 여기 홀에다가 넣어주고요. 완전히 끝까지 밀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 위에 후라이 쪽에 보면은 이 동그란 아일렛이 있어요. 동그란 아일렛에다가 바로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연결을 해주시고, 이 또 하나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다가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란 홀이 있는데, 자, 여기 말고 이 밖에다가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천에다가 해도 되고 이 동그란 아일렛에다가 해도 되는데, 만약에 어닝이나 어넥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여기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간섭이 되거든요. 반드시 여기 아일렛에다가 고정을 해 주셔야지만 문제가 없이 또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간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대로 어닝, 어넥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지퍼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퍼를 쭉 둘러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퍼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어닝, 어넥스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간편하게 지퍼 시스템으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닝 어넥스를 사용하신다, 그럼 동그란 아일렛에다가 고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해주고요. 양쪽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고무 밴드가 있어요. 고무 밴드를 자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아주 예쁘게 딱 자리를 잡죠. 이렇게 뭐 펄럭이지 않고 예쁘게 딱 자리를 잡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내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여기 메인 판넬에 매트가 이미 깔려 있고요. 그 위에 지금 확장 판넬에 올라가는 매트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바로 이렇게 들어서 자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확장까지 이제 충분히 다 예쁘게 이제 설치가 됐죠. 자 매트는 이제 다 깔려 있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 네 개 여기 보시면 지지대가 있는데 여기 파우치에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파우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창문에 두 개 두 개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요거 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스 리프트 하단부에 양쪽에 고정을 해서 혹시나 가스 리프트가 망가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 혹시나 이 캔버스 젤이라든가 아니면은 밖에 있는 후라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물이 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요런 거 스틱형으로 되어 있는 방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또 방수를 또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캔버스 관리 법 해가지고 시즈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쓰시다 보면은 약간 길들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더 좋게 만들어주는 시즈닝 그것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주 옛날 영상들 스카이캠프 영상들 그런 것들 이제 아니면은 블로그 같은 거 자료를 보시고서 여기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 하단부 여기에 결루가 너무 심하더라. 그거 괜찮은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아직도 많으세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여기 당연히 자연현상이긴 한데 밖에는 정말 추워요. 막 얼음 얼고 막 그러는 환경이고 제가 얼마 전에 캠핑 갔다 와서 찍은 영상 거기서도 보시면은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왔어요. 어넥스 펼쳐서 난로까지 설치했죠. 그래서 안에 굉장히 따뜻했어요. 근데 밖에서는 물이 약간 얼음까지 얼어가지고 그런 굉장히 추운 날씨였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는 엄청 춥고 안에는 따뜻하니까 당연히 중간에 만나면은 우리 뭐 마찬가지잖아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막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런 듯이 여기도 결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는 쭉 생기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매트 하단부에 전체적으로 단열 매트가 기본으로 이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거고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열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가울 수밖에 없죠. 밖에가 차가우니까 당연히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안에는 사람이 있고 난로 펴놨으니까 또 따뜻한데 당연히 따뜻한 거랑 같이 만나니까 계속 결루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단열 매트가 이제 깔려 있으니까 전혀 문제 없다. 저도 직접 사용하는 캠퍼이기도 하거든요.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캠퍼이기도 한데 사용하다 보면은 전혀 완전히 개선이 돼서 문제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약간의 이런 사이 부분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여기 근육막 침투해서 여기 살짝 정말 미세하게 생기는 거 휴지 싹 닦으면 될 정도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기본적으로 이 매트 밑에는 결로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둡잖아요. 이 미리 열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위에 바로 열어줄게요. 자 열어주면은 안에가 어두웠잖아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어둡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열어주시면은 또 내부에 낮에도 환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죠. 저녁엔 당연히 LED 라이트 이제 연결해가지고 또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낮에는 이거 없으면은 열어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열어주시고요. 이 방충망은 혹시 모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겨울에 모기 없다? 그러면 뭐 열어도 되죠 뭐. 근데 여름이나 그럴 때는 벌레들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거, 이 스카이 캠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왜 비싸냐? 다른 거 모양도 비슷한데 왜 스카이 캠프는 유독 비싸냐? 당연히 여기 천 재질, 여기 있는 안쪽에 우리 사람 이렇게 자는 공간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고 옆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요 부분 요게 캔버스라고 해서 면 소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저도 난로에다가 저녁에 잘 때 난로에다가 위에 냄비 큰 거에다가 물 가득 넣어가지고요 밤새도록 가습기 역할을 하려고 건조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이 안 아프게 또 세팅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캔버스 재질 결로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 결로가 어디에 생겼냐? 당연히 이런 TPU 창이랑 아니면 여기 위에 TPU 창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후라이 부분 약간 그런 데서 결론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캔버스 재질 그리고 이 하단부에서는 전혀 그런 결론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캔버스 재질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숨을 쉰다고도 하죠. 공기가 통하는 거니까. 근데 이 후라이 같은 재질 이런 재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공기가 불어보면 알아요. 하면은 바람이 이쪽으로 안 통하고 옆으로 그냥 새거든요. 그만큼 방수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소재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런 방수 잘 되는 소재를 이 안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갑갑하고 굉장히 뭐 결로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캔버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버렸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쪽 창문 열 때 자 이게 공장에서 나온 세팅이에요. 여기만 딱 올라가 있고 여기는 다 열려 있죠. 이 텐트 닫을 때 공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니까 반드시 닫을 때 창문을 이쪽만 여기 상판 있죠? 상판 있는 쪽만 닫아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자 다 열어주고 바깥에 있는 것도 열어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다 열어주고 그 다음에 지지대를 바로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앞에는 자 요거 지지대를 바로 설치를 해줄 건데 손을 한번 딱 만져보시면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지대를 먼저 밑에 꼽아주시고 이 끝에를 잡고요 아일렛에 바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봐서 여기 어딨지 해서 못 찾겠네. 아 여기 있다. 딱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손으로 그냥 만져보시면은 아 여기 있네 하고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로 이렇게 아일렛에다가 꼽아주시면은 완벽하게 딱 예쁘게 딱 창문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방충망 이렇게 닫아 놓으셔도 되고 열어 놓으셔도 되고 자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자 반대쪽에도 여기 손으로 쫙 짚어서 여기 위치한 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머리 안 내밀고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자 거칠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밖에서 이제 신선한 공기도 안으로 또 들어오고 여기 내 자전거 잘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아주 좋네요. 이렇게 창문 해놓으시면은 또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비가 온다? 그럼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다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런 점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 간단한 것들을 설명 한번 해드리면은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쭉 지퍼 시스템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손님들께서 사용하시다가 이 천 너무 오래 써서 이게 낡아가지고 천 가리를 하고 싶다. 그럼 아주 간편하게 지퍼 시스템으로 풀러서 본사로 보내서 다시 본사에서 새거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직접 해드릴 수 있고 손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천 가리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도 AS나 약간 그런 천 가리 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런 점들 정말 좋고 그런 곳곳에 들어가 있는 소재들도 녹 안 나는 그런 소재로 사용했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자는데 막 녹나고 막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좋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점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단에 또 이 거는 데들이 있어서 LED 그런 램프 조그만 거 있죠?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은 저녁에 충분히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거는 거 있고 또 양쪽에
자,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 주머니들이 있어서 열쇠라든가 뭐 핸드폰 그런 것들, 안경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스카이캠프 4인용 저희가 막 내부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정말 저도 직접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려요. 애기들이랑 같이 사용한다, 가족끼리 사용한다, 반드시 4인용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넓거든요. 한번 누워봐야 되겠죠? 안 누워봤는데. 자, 누워보면 여기 뭐 제가 한번 그냥 끝에 잔다 생각하고 딱 보면은 아직도 자리가 엄청 남아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아늑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빠르게 접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접는 거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텐트 펼쳐봤고 내부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뭐 바로 접어봐야겠죠. 접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창문, 양쪽 창문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지대 바로 풀어주고요. 자, 지지대 이렇게 안으로 다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창문 정리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상판 있는 부분 여기 이쪽만 내려주시고 바깥에 거, 그리고 안쪽에 방충망도 상판 있는 쪽만 처음에 공장 세팅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방충망이랑 TPU창 이쪽 상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판 있는 쪽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파우치에다가 앞에 것까지 해서 6개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자, 이제 매트. 확장판에 있는 매트를 여기 보시면은 메인 판넬 가장 안쪽에 완전히 이렇게 정리 잘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어설프게 넣으면 안 되고 완전히 끝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정리를 해야겠죠. 자, 여기도 지퍼를 이렇게 잘 닫아서 정리해 주셔야지 나중에 폈을 때도 예쁘게 될 거고요. 자, 이제 나가서 바로 살체 분리해 볼게요. 자, 여기도 방충망 그리고 캔버스 재질까지 완전히 닫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고무 바로 이렇게 풀어 주시고 고무 풀어 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지지대 설치한 거 이렇게 분리해 주고요. 자, 요거 지지대는 이제 깔끔하게 자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걸 쭉 넣어서 그 매트 안쪽에 있는 매트 있죠? 매트 위에다가 바로 올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내려와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사다리를 먼저 접어 주세요. 하단부터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눌러 주신 다음에 쭉 그 무릎 받치고 자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벨크로 딱 붙여주세요. 먼저 붙여서 이렇게 매달리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거 양말 파우치를 바로 고정해주세요. 여기 고무 부분 있죠? 이 고무 부분이 위에 TPU창 변색을 만들거든요. 고무들이 독하잖아요. 자,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자 바로 벨크로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요거 잡고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벨크로를 사다리에 있는 벨크로를 풀어놓은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치할 때 바로 당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창문 보시면은 요거 끈을 이용해서 여기를 딱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살짝 당겨 놓으시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문을 열고 요 천 있죠. 천을 여기 살짝 이렇게 당기는 구조로 해서 딱 만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뒤에 거, 앞에 거 짧은 거 있죠?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요거 양손 한 손으로 딱 잡아주시고 가운데 이제 요거 메인 끈을 자 살짝 당겨주면서 여기 살짝 이렇게 당겨주시고 내려와서 살짝 안으로 또 넣어주시고 자 다시 좀 손을 옮기고요. 내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내려왔다. 한 주먹 정도 된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 끈.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 사이, 안쪽에 사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싹 넣어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끝나죠. 이렇게 분리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앞뒤에 천들이 혹시나 좀 나와 있다
그럼 살짝만 정리를 해주세요. 뒤에는 잘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내리시면 되죠. 내려서 걸어주시고, 내려서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됐고요. 자, 이제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바로 잠가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잠금 장치를 끼워주고, 열어서 완전히 밀고 다 잠가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열어서 밀고 다시 잠가주셔야죠. 이렇게 튀어나온 거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한번 당겨보세요. 이렇게 당겨보시고, 뒤에도 한번 이렇게 당겨보시고, 완벽하게 잘 됐는지 반드시 눈으로도 확인하고 손으로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상 오늘 4세대 카니발 차량의 루프탑 텐트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2.0 4인용 텐트죠. 캠핑도 같이 즐길 수 있고, 뒤에 이제 자전거 캐리어, 툴레에서 나오는 견인장치용 자전거 캐리어죠. 이지폴드 XT934 3대짜리 자전거를 3대 실을 수 있는 모델이에요. 툴레 제품 중에서 뭐 벨로 컴팩트라든가 벨로 스페이스를 이용하시면은 연장해서 최대 4대까지도 실을 수 있으니까 4인 가족이다 그러면은 이지폴드 말고 벨로 컴팩트, 벨로 스페이스 같은 거 해서 캠핑도 즐기시고 같이 자전거 모험도 같이 즐기시는 그런 캠핑 또 즐기실 수 있겠죠. 저희 더보기 하단부에 보시면은 저희 캠핑했던 거 한번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거기 가서 저희 캠핑도 즐기고 당연히 이제 자전거도 같이 타는 그런 영상들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